선수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체력적으로 아주 부담이 많을 텐데 네.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전주 KCC 라인업입니다. 정민재, 부형원, 김찬우, 이윤호, 최환빈, 송진수입니다. 안양 KGC 라인업입니다. 성수연, 신현호, 안영일, 장우영, 조건희, 홍정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팀 다 저학년 B팀입니다. 네, 나이가 다소 어린 것으로 보이죠. 예, 저 아주 어린 3학년, 4학년 선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기는 한 골 득점이 승패에 좌우하는 결정적인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몇 차례 경기를 봤었는데 전주 KCC 특히 이 저학년 B팀 선수들의 유니폼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지금 그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키 큰다는 것을 보장해서 좀 더 큰 치수의 유니폼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키가 클 것을 감안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통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조금 큰 옷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유니폼이니까 뭐 딱 맞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입는 것도 일단 패셔너블하고 좋은 것 같네요.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옷을 크게 입으면은 애들도 클 수 있다. 아, 그런 네. 말이 있거든요. 옷을 크게 입으면 예. 잘 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옛 말이 아, 네네. 아,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전주 KCC 대 안양 KGC 저학년 B팀의 경기. 저학년 경기는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고학년 A조와 C조 경기를 마지막으로 1일차 경기 일정은 마무리되겠고요. 내일 2일차 경기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20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내일 2일차까지 해서 조별 예선이 끝나고 3일차 경기 때는 8강에 진출한 팀과 결승전까지 차례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인 만큼 우리 선수들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양 KGC에는 3번 성수연 선수가 선발로 나왔네요. 예, 성수연 선수가 여자 선수인 거에 불과하고 드리블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 저도 드리블을 아주 잘하는 선수로 기억이 남습니다. 예, 드리블을 했을 때 남자 선수를 제끼면서 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수연 선수를 오늘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네, 드리블러답게 선발 출전을 딱 해서 자리 잡고 있는 성수연 선수입니다. 여성 선수가 득점을 하면 1점을 더 준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KBL 나바루 네네. 그 피바 룰에 네네. 따라서 여자 선수가 득점을 했을 경우에 플러스 네. 원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을 업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예. 오늘 게임에 대해서 너무 대견스러워서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선수의 동생이나 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성수연 선수를 계속 잡아주고 있죠. 네, 드리블하는 모습이 정말 딱 예, 수비가 달라붙는 모습을 딱 보고 그거를 딱 시선을 딱 두면서 드리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성수연 선수의 앞선 두 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KCC 선수들 이제 유니폼이 크기 때문에 심판께서 이제 유니폼을 정리해주면서 이름과 등번호가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등번호가 잘 보이게 만들어주셨군요. 유니폼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바지가 제가 입어도 충분할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네, 점프볼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주 KCC 선수들이 신장이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보이죠? 예, 전 경기에서 전주 KCC가 득점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할 수 있게끔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 경기에서는 SK 나이츠한테 예, 지금도 성수연 선수 드리블 좋습니다.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드리블하고 이제 패스할 곳 찾습니다. 패스 이어졌고요. 예, 지금 드리블이 아주 좋거든요. 네네. 그 드리블을 했을 경우에 다른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쉬운 네. 공격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블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 이은 슛 들어갑니다. 네, 지금 샤클락에 걸린 상태에서 네. 마지막 버저비터가 나왔는데요. 네.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안양 KGC 11번 황시우 선수의 깔끔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적극적인 드리블에 이은 양손 드리블에 이은 수비를 완벽하게 제끼고 그대로 슈팅까지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전주 KCC에서 2점을 득점을 했거든요. 네네, 이경백 선수로 보이나요? 예. 네, 전주 KCC에서도 2점을 따라붙으면서 팽팽하게 2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네, 아쉽게 림에도 맞지 않았군요. 예, 우리 어린 선수도 힘이 부족하고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무릎을 이용해서 슛을 던진다면 좀 더 정확한 슛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무릎을 사용하는 슛을 보여줬던 홍정표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 잡고 있는 홍준기. 그대로 성수현 슛 성공합니다. 네, 역시 드리블도 좋으면서 슛까지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 선수가 처음 득점한 건가요? 필드에서?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는 2점 올라가는데요. 네, 점수가 2점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드리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홍준기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도 아주 큰 부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파울이거든요. 네네. 너는 다리를 건 모습인가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성수현 선수 그대로 공을 양손으로 잡고 아, 슛 쏘는 모습도 참 예쁘네요. 예. 여자 선수인데 되게 네네.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슛을 성공시키고 나서 활짝 웃는 성수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주 KCC 역습 나갑니다. 패스줄 공간 많습니다. 가운데로 줘야 됩니다. 예, 지금도 드리블보다는 성공 찬스에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드리블로 인해 그걸 무산시켰거든요. 네. 드리블보다는 빠른 패스로 인한 쉬운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대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네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뛰고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뛰는 모습만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이런 아기자기한 우리 유소년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들 보시고 계십니다. 성수현 선수 드리블 역시 뛰어납니다. 예. 다 제끼고 가운데로 패스. 네,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예, 성수현 선수 지금 아주 멋진 플레이 나왔는데요. 수비 네. 3명을 제치면서 앞에 있는 노마크 댄 선수에게 패스하는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드리블로 수비수 몇 명을 제낀 다음에 5번 홍종표 선수한테 깔끔하게 패스하는 성수현 선수의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대로 제낀 다음에 선수를 딱 보고줬어요. 완벽한 예.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홍정표 선수 아주 마무리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죠.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네, 뺏어내고 있는 안양 KGC. 네. 11번 황시우 선수의 인터셉트였습니다. 예, 황시우 선수의 수비가 아주 좋았죠. 네네. 전주 KCC는 드리블보다 빠른 패스로 이런 잔 미스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짧은 다리로 아, 많이 뛰어줘야 네, 돼요. 성수현 선수 그대로 또 성공합니다. 아, 네, 지금도 3명 수비수를 제끼면서 노마크 찬스 슛 찬스를 냈는데요. 네. 아주 대단한 선수 같습니다. 네, 중계진에서 다소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성수현 선수가 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했더니 2점밖에 올라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무려 두 번의 슛을 성공시키면서 혼자 4득점 올리고 있는 성수현 선수입니다. 어시스트까지 했고요. 거의 모든 득점을 성수현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양 KGC는 성수현 선수 같은 좋은 선수가 있는 반면 네. 그 KCC에도 김찬우 선수란 좋은 선수가 있거든요. 네, 김찬우 그렇습니다.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여운 김찬우 선수 아까 인터뷰도 하고 갔었죠. 네, 네. 사이드라인에서 공격 진행하고 있는 KGC입니다. 인터셉트 당합니다. 안양 KGC의 11번 네, 황시우 선수 인터셉트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레이업 아, 네. 아쉽게 림 위에서 머물다가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슛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성수현 슛 아, 네. 또 들어갑니다. 성수현 선수 벌써 6점이거든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양 KGC가 10점을 냈는데 그 중에 6골은 성수현 선수가 넣고 또 한 골은 성수현 선수의 어시스트로 만들어진 골입니다. 예, 성수현 선수가 전 득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침착한 자세에서 깔끔하게 슛을 성공시키는 성수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요. 예, 드리블만 좋은 선수인 줄 알았는데 네. 드리블뿐만이 아니라 어시스트, 슈팅 면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슈팅 딱 세 번 던진 것 같은데 딱 세 번 다 들어갔어요. 예, 그만큼 정확도도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네요. 예, 우리 KCC 선수도 네네. 마지막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재미있는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CC에서도 분명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직 점수 차이가 다소 벌어지긴 했지만 아직 전반전이고 전반전도 2분 4초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전주 KCC 선수들도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전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주 KCC도 열심히 한다면 이 8점 차라는 점수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길 바라봅니다. 네, 작전 지시가 길어지고 있는 전주 KCC 벤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이어가기 위해 선수들이 코트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주 KCC 쪽 엔드라인에서 경기 속행됩니다. 볼 몰고 나오고 있는 전주 KCC. 예, 지금도 앞에 선수가 앞에 비었거든요. 패스를 줘야 돼요.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앞에 선수가 노마크 찬스로 났는데 혼자 네네. 너무 욕심이 많이 부려서 미스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전주 KCC의 6번 최환빈 선수의 무릎 맞고 나가면서 네, 지금도 넘어졌어요. 예, 지금 공을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땅에 닿은 네. 상태에서 일어나면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대고 넘어졌으면 그 상태에서 패스를 하면서 경기를 속행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유소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면 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노마크 찬스 맞이하고 있는 KGC 득점합니다. 네, 2점 더 추가합니다. 네, 안양 KGC가 12점까지 득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KGC 선수들도 드리블보다는 패스로 인한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찬우 선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도 노마크 네. 찬스에서 패스로 인한 쉬운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패스 좋았고요. 지금도 노마크 찬스인가요? 네, 슛! 네, 아쉽습니다. 맞고 나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KGC 선수들 리바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수현 선수 이번에는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면서 계속해서 리바운드 따내고 계속해서 골대로 던집니다. 이번에 뺏어냈습니다. 전주 KCC 예, 공 몰고 나오는 최환빈 지금 빠른 공격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패스 이어졌습니다. 최환빈 선수 볼 잡았고요. 가운데로 패스 넣어줘야 되죠? 네. 옆 라인으로 공 나가면서 전주 KCC의 공격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선수들 많은 게임으로 인한 체력들이 많이 소진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드블보다는 패스로 체력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탄 선수 공 잡았으나 굴러가는 공을 그대로 쫓아가다가 뺏기고 맙니다. 네, 옆선을 밟은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보지 못하고 라인을 밟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네, 유소년 클럽 경기다 보니까 옆선을 밟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 잡아내고 있는 전주 KCC. 네, 시간이 그리고, 얼마 없거든요. 3초 남았고요. 2초, 1초 그대로 끝났습니다. 버저비터를 노리고 시도해봤지만 그곳에서 던지기에는 유소년 선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전반전 안양 KGC 대 전주 KCC. 안양 KGC가 12점까지 득점하면서 성수현 선수의 훌륭한 활약으로 큰 점수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네,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반전에 성수현 선수로 인한 다양한 플레이로 인해서 12-2라는 아주 큰 점수차로 안양 KGC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수현 선수 지금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주 KCC가 지금 10점 차이로 뒤지고 있는데 후반전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전주 KCC 선수들이 점수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전반전에는 너무 드리블로 인한 안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드리블보다는 패스로 인한 그리고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잡으려는 의지를 좀만 더 보여준다면은 10점이라는 점수 큰 점수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10점이라는 점수를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소년 농구에서는 물론 프로농구도 마찬가지지만 10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차이기 때문에 전주 KCC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진영이 바뀌었어요. 안양 KGC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전주 KCC 선수들이 왼쪽에서 오른쪽 진영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예, 전주 KCC 선수들
앞으로 패스를 해줘야지 자꾸 드리블로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다음 경기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벤치 쪽에서도 패스를 많이 하라는 작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이 키도 작고 체구도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리 보는 시야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노마크 찬스 그대로 에어볼 넘어가고 다시 한번 슛 성공시킵니다. 두 번의 시도 그때 성공시키고 있는 안양 KGC 5번 네 김시현 선수입니다. 예, 안양 KGC 홍종표 선수군요. 예, 안양 KGC 선수들은 네네. 그 볼에 대한 의지와 집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네. 슛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오펜스 리바운드 잡으면서 쉬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 KCC 선수들이 리바운드 위치에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예, 볼에 대한 집념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후반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전주 KCC 선수들 좀 더 화이팅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진 선수 꾸준히 드리블해서 패스했습니다. 그대로 슛 성공시킵니다. 네, 홍준기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죠. 예, 후반전 가면서 점수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데 전주 캐시 선수들 조금 더 힘내서 내일 경기가 다시 또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있죠. 예, 최소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내일 네, 그대로 좋은 드리블 돌파 성공했고요. 슛! 하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전주 KCC. 예, 조금 더 차분하게 슈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주 KCC 유소년 B팀 선수들입니다. 저학년 B팀이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찬우. 김찬우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예, 오랜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훌륭한 모습이었고요. 네,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예, 후반전 오면서부터 전주 KCC 선수들은 전면 강압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패스를 성공시키고 있는 공이 나갈 뻔했는데 그걸 예, 볼에 대한 네. 집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달려들면서 공중에 뜬 상태에서 패스를 했어요. 홍준기 예, 선수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유소년 선수가 어떻게 저런 플레이 할 수 있나요? 농구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좀 예. 보시죠. 공을 끝까지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카메라로 달려드는 모습이었네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홍준표 그 네네. 같은 팀 선수가 네네. 그 자유투를 얻는 그런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홍준기 선수였습니다. 자유투 두 번째. 네, 에어볼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자유투 경우에 링에 안 맞았을 경우에 네네. 바이레이션이 범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드아웃에서 네. 공격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주 KCC의 볼로 공격권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4분 35초 정도 남은 가운데 전주 KCC가 다소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드리블 치고 있는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네, 최현빈 선수죠. 지금도 드리블이 아주 좋은 선수지만 드리블이 네네. 많기 때문에 이런 잔 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드리블보다는 패스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블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패스 좀 달라고 외쳐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제 땅을 보고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네. 앞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그 때문에 같은 팀 선수들이 볼을 달라고 큰 소리로 친다면은 그 선수들이 깜짝 놀라서라도 네. 패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외쳐줘야 이제 딱 듣고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바라본 다음에 패스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예, 그렇죠. 네,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예, 지금은 그 볼 터치아웃 상황에서 네네. 그 심판관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지속되겠습니다. 네, 후반전 이제 3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정학년 시조 마지막 경기 전주 KCC 대 안양 KGC의 경기. 네, 안양 KGC가 큰 점수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KCC의 볼로 경기 속행됩니다. 예, 네, 전주 잡아내고 KCC 있는 최현빈. 어린 선수들은 지금 득점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네, 아, 네, 지금도 패스가 좋지만 아쉽게 네. 볼을 못 잡은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패스가 좋았지만 김찬우 선수가 볼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네, 그대로 드리블 치고 나오는 안양 KGC입니다. 그대로 홍준기 슛 성공시킵니다. 예, 우리 KCC 선수들도 이런 빠른 속공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양 KGC 저학년 B팀에서는 홍준기 선수와 성수현 선수의 활약이 유독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성수현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면 후반전에는 홍준기 선수가 드리블에 이은 이런 열정적인 플레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KCC 선수들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고 있는 KCC의 모습입니다. 아, 지금도 홍준기 선수가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네. 그 같은 편 선수들이
방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으로 인해 미스가 났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체구가 많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KCC 선수들이 체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따라붙어주고 있네요. 수비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볼을 놓치지 않고 따라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KGC에서 선수 교체가 많이 일어났네요. 성수현 선수가 다시 모습을 그라운드에 드러냈습니다. 네, 사진 찍고 계시는 관객분 모습이 보였고요. 네, 다시 한번 공을 치고 나가는 전주 KCC. 예, 전주 KCC는 좀 더 코트를 넓게 네네. 쓰면서 그런 플레이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영백 선수 드리블 좋습니다. 그대로 패스할 공간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공을 잡았을 경우에 다른 선수들이 움직임을 네. 주면서 패스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움직여주는 과정에서 패스가 나와줘야 조금 더 골대와 가까워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공 몰고 나가는 KGC 성수현 선수 리바운드 그대로 공 흘러나갑니다. 전주 KCC의 볼로 진행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네. 우리 KCC 선수들이 득점 한 점만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점이라도 더 추가해서 내일 경기에서 역시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남은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백 선수 드리블 치고 있고요. 패스했습니다. 그대로 노마크 슛! 아쉽습니다. 아, 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네, 먼 거리에서 아주 정확한 슈팅을 던졌지만 네네. 아주 조금 네네. 아쉬웠습니다. 네, 아쉽게 빗나가고 맙니다. 안양 KGC 7번 신현호 선수는 드리블 치다가 이제 공 밖으로 공을 내보내고 말았고요. 네, 끈을 다시 묶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차분히 공격 하나 해줘야 되겠죠? 네, 점수 차이는 크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전주 KCC의 자랑스런 소년들입니다. 선수들입니다. 네, 이제 후반전 40초 남았고요. 아, 뒤에서 네. 밀었습니다. 네, 파울입니다. 예, 지금도 아주 위험한 파울이지만 황시우 선수 벌떡 일어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대로 슛! 네, 아쉽습니다. 네, 뭐 역습 기회입니다. 전주 네, KCC 앞에서 주고 다시 또 패스 다시 한번 패스를 줘야 합니다. 그대로 치고 나오는 이경백 레이업 찬스. 아, 네, 이경백 선수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슛에는 실패를 했지만 슈팅에 실패를 했지만 프리드로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이경백 드리블하는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네네.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끝까지 안경 맞고 날아갔네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예, 안경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네네. 골을 넣게 되는 진념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이경백 선수는 경기용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자유투는 아쉽게 림 맞고 나오면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 자유투 주어지겠습니다. 신중하게 던져야죠. 성공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네. 후반전에 첫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KCC 선수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압박해야 됩니다. 성수현 선수 신속하게 드리블 치고 그대로 레이업. 네,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면서 리바운드를 또 따내는 KGC 결국엔 성공시킵니다. 예. 2점 더 보태는 안양 KGC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보시는 것과 같이 KCC 선수들은 조금 더 볼에 대한 집중력과 볼을 잡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바운드 위치에서 분명 신장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충분히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이경백 선수 다시 한번 공 몰고 나오지만 이대로 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 대 전주 KCC 이지스 경기 저학년 시조 마지막 경기. 네, 안양 KGC가 22-3으로 전주 KCC를 큰 점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저학년 경기는 이대로 끝났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홍석진, 해설에는 황민우 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내일 아침 9시.